양변기 물탱크에서 이 물 새는 소리가 나네요. 아내가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건 수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. 한번 봅시다. 물이 흘러도 계속 빠져나오고 있네요. 이게 똑바로 딱 서면은 물이 멈춰야 돼요. 근데 물이 안 멈추고 계속 나오네요. 이게 고장난 거예요, 이게. 일단은 수도 꼭지부터, 수도 꼭지부터 잘라요. 수도 꼭지를 꼭 잠궈주고. 자, 물이 멈췄어요. 물이 멈췄죠? 물을 딱 누르면 빠져나가요. 물을 딱 넣으면 이제 밑에 마개로 딱 닫혀서 다시 이제 물이 나오면은 풀어야 돼. 얘를 풀어야 이제 이게 계속 빠져나오죠. 얘를 이제 조금 세게 눌러주면 이게 들어갑니다. 이게 딱 들어가서 완전 요정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기다 끼우는 거죠. 얘가 물이 빠지면은 이렇게 내려 숙여졌다가 물이 차면 이렇게 서게 설 수 있는 수직으로 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. 이렇게 이렇게 방향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. 이렇게 하고 또 주위 이런 줄 같은 게 옆에 걸리면 이렇게 걸리면 안 되겠죠. 얘는 그냥 얘가
항상 누웠다가 섰다가 하는데 주위에 장애물이 걸리지 않게끔 해줘야 돼요.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꼽아주면 됩니다. 자, 이제 아까 풀었던 거 이제 위에가 이렇게 꽉 조인 다음에 플라스틱 너트를 꽉 조이고, 그 다음에 아까 풀었던 거 이거 연결 호수 다시 이렇게 원위치 시켜줍니다. 부드럽게 손으로 부드럽게 돌린 다음에 뭉키로 살짝만 더 이렇게 조여주면 그 다음에 아래는 이와 같이 얘가 딱 섰을 때 이렇게 주위에 걸리지 않게 이렇게 주위에 장애물이 걸리지 않게 하시나 이런 호수나 또 이런 줄이 얘가 걸리면 안 됩니다. 얘는 주위에는 아무것도 걸리지 말아야 돼. 자, 이제 물을 한번 틀어볼게요. 물을 이제 물을 조금만 차게 하고 싶다 그러면 밑으로 던져 밀면은 내려가고, 물을 좀 많이 차게 하고 싶다 그러면 위로 올리면 됩니다. 근데 이제 될 수 있으면 밑으로 내려서 물을 조금만 차게 해서 물을 절약하는 게 좋겠죠. 물이 지금 차고 있고,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물이 새는 게 있나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이쪽에 그리고 저렇게 이제 발로가 딱 서면서 물이 멈추는 거죠. 그러니까 Thank you.